안녕하세요. 스노우피크 호스키 랜턴을 이제 첫 구매를 하고서 언박싱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. 지금까지는 그 호스키 미니, 이 예쁜 미니들만 사용을 했었는데요.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그 호스키 랜턴을 첫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. 네,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. 네, 좀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미니만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, 호스키 랜턴은 너무 갖고 싶었던 랜턴임에도 불구하고 사지 못했습니다. 6기 흰색 모델 6기라고 하죠. 여기 본체가 있고요. 그다음에 설명서, 이렇게 딱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. 걸수 있는 고리가 있고, 이제 스트랩 조절하는 게 있고, 이제 충전이 있는데, 아마 충전지를, 그 충전지 팩을 구매해야만 아마 충전이 될 거고요.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예쁘네요. 이거 정말 좋았던 길이 조절. 위에는 그 USB-C 충전 케이블 꽂는 것이 있고요. 보면은 쉐이드는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할 수가 있을 거고, 이건 아마 이쪽으로 걸려서 건전지를 끼는 형태가 될 겁니다. 버튼이고. 배터리를 분리하면 이렇게 되고요. 이쪽에 깨서 한번 이렇게 여기 방향 요거 맞추는 거잘 모르시는 분 계신데,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 보면은 그 처음에 이렇게 갖다 맞출 수 있습니다. 맞춘 다음에 이거를 길게 누르면 아마 밝기 조절이 될 거예요. 낀 다음에 호스키 랜턴은 모으면 모을수록 이렇게 좀 예쁜 구성을 할수 있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한번 캠핑 가서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과 랜턴 같네요. 은은한 빛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네, 이상 간단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